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황윤성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 소속사는 황윤성이 오늘 오후 방송되는 SBS MTV 음악 프로그램 더쇼에 출연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4일 미스터트롯 황윤성 씨는 1대1 데스매치에서 불렀던 자오가를 선곡하며 스페셜 무대를 꾸몄습니다. 특히 황윤성 씨가 그룹이 아닌 솔로 가수로서 음악방송 무대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연과는 또 다른 본인만의 매력을 뽐냈습니다. 이에 팬들과 대중들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황윤성 씨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미스터트롯 아이돌부로 출연해 넘치는 흥과 화려한 퍼포먼스 무대로 숨겨왔던 트로트 본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매 경연마다 마스터 및 시청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최종 11위를 차지했고 트로트 가수로서도 전혀 손색없는 실력을 입증을 했는데요. 정말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뮤지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미스터트롯 콘서트 제작진은 최근 주요 출연자들과의 접촉과 면담을 통해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에서는 이들의 명단을 추렸습니다. 확인 결과 공연에는 최종 결승 무대에 오른 7인을 포함해 각각 개성 있는 무대 매너와 가창력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황윤성 씨를 포함해 김경민 씨, 신인선 씨, 김수찬 씨, 강태관 씨, 류지광 씨, 나태주 씨, 고지근 씨, 노지훈 씨, 이대원 씨, 김중현 씨, 남승민 씨가 명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추려진 19명의 출연자들은 오는 5월달부터 8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 25개의 지역을 순회하는 전국 투어를 열고 곧 일정이 공개될 해외 투어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방송에서 선보인 경연곡뿐만 아니라 특별 무대와 공연을 위한 노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다음달 18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콘서트는 5월달로 연기가 되었지만 아직 5월 초에 예정인 공연들의 개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트롯 19인의 트롯맨들은 공연 연기가 없다면 오는 5월 2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수원 공연을 시작으로 투어를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황윤성씨 단독으로 음방 무대에도 서시고 이제는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음악 분야 외에도 광고, 예능 등등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황윤성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